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여기는 안경원인데요. 안경사가 직접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력 측정도 하고 안경 제작도 하고 안경 피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제 공간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력 검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는 이렇게 숟가락이라고 하죠. 이런 커버로 한쪽 눈씩 가리면서 알아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검안경을 쓰고 또 다시 한쪽씩 가리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프트라고 양쪽 초점 위치 높이를 조절하면서 맞춰대는 눈앞에 갖다 대고 이마만 붙이고 오른쪽 왼쪽 가리면서 하는 방식의 시력 검사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력 방법에 맞다 아니다,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측정 방법에 따라서 또는 안경을 또는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의 시력적인 특성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시력 검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 10일 전에 이 매장을 방문하셨던 손님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 손님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느껴봤던 또는 불편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개선하지 못하고 아직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안경인데요. 외관상으로는 동그란 요즘 많이 쓰는 밝은 스타일의 안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경에는 그 전에 이 고객님이 약 15년 전부터 안경을 써오셨던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번져보임을 잡아주는 기술이에요. 번져보임을 잡아주는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색상을 넣어서 또는 눈을 찡그리고 아니면 도수를 높여서 이렇게 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는 방법인데요. 약 15년 동안 안경을 써오면서도 예전보다 글씨들이 더 밝게 그리고 숫자들도 더 선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보고 있다 보면 금방 퍼지는, 조금만 집중을 하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 금방 또 퍼지는, 번져 보이는 이 현상을 안 보인다 할 수도 없고 또 보인다 하기에는 시간을 오랫동안 또렷하게 유지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있어서 친구 소개로 여기까지 오셨던 거예요. 그전에도 안과에도 또 다른 안경원들에도 많이 방문하셨다가 저희에겐 처음 오셨는데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각기 동원이 되었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여기 뒤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표면에 빛을 받아들이는 눈의 창이라고 불리우는 각막이 있어요. 외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눈의 제일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아, 눈은 둥글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실제 눈은 동그랗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굴곡도 있고 높낮이 차이가 상하 좌우로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수직 그리고 수평이라고 불리우는 빛의 방향이 있다면은 이 수직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꺾여 있는 이 흰색 막대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막대선은 각막, 눈의 굴절을 가장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그 각막에서 굴절되는 난시 방향이 수직이 아니고 약 10도 정도 방향을 바꾸어서 맞추어 주게 됐을 때 번짐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른쪽도 그렇지만은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쪽 역시 마찬가지, 이쪽은 왼쪽이죠.
수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이 부분과 다르게 약 귀쪽으로 약 20도에서 25도 가량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번져 보이는 방향이 일상적인 수직 방향이 아니고 약 귀쪽 방향으로 약 25도 정도를 방향을 틀어져서 눈에 빛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주게 됐을 때 밝고 번짐이 적은 선명한 시야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굴절 검사로도 쉽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저희도 일반적인 시력 검사 이렇게 또는 포록터 또는 여러 가지 시정 장비를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면밀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각막 상태의 난시의 방향 그리고 난시의 정도를 좀 더 명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면 오차 범위를 더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약 3개월 가량을 기다려서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안경은 밝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명하고 눈의 피로를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 안전상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삶의 행복도를 높여가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외관상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적용된 기술은 그 전에 사용하던 방식보다 더욱더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그리고 디테일한 방법을 파고들어 가면서 고객님의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 시야 선명도를 양쪽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욱더 맑고 선명한 시야, 그리고 편안하게 잘 보는 시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낮에는 안경 쓰면 잘 보이는데 그 같은 안경으로 밤이 되면 날씨가 흐리면 왜 이렇게 흐려 보는지 밤눈이 어두워 해결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경 멘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